코로나 브리핑으로 계속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배우 브래드 피트가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아서 와서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이런 풍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말로 그 일종의 그 불신이죠. 대신에 우리 정치판에서처럼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인데 저는 정말 저 미국의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부분 굉장히 좀 멋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잖아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가장 전문가적인 영역에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는 코로나가 이게 살균제로 가지고 죽는다 그러더라. 이따 살균제 주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외선이 쪼이면은 그것이 사라진다 그러더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고 그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미국의 희생자들, 피해자들 수도 없이 늘어나면서 미국 공화당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11월 달에 상원의 선거를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바이든 상대방 경쟁자하고 이른바 스윙보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경합지역. 경합지역에서 지금 바이든에게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전문가의 영역에 겁없는 대통령 프런트, 트럼프. 저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는 미국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기도 합니다. 예.